자, 이번에는 급경사와 계단 오르막에 대한 마더스틱 워킹입니다. 밴드를 밑으로 끌어당기면서 위로 올라서고 올라선 다음에 접혀진 팔을 누르면서 추진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스틱의 간격이 넓지 않고 딱 내 몸이 빠져나갈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고, 올라설 때 받은 힘에 편승해서 이 스틱이 축이 돼가지고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르막을 함께 올라가 볼까요? 급경사와 계단을 오를 때는 스틱을 어깨 간격으로 유지해줘야 합니다. 스틱을 땅에 짚고 밴드를 밑으로 끌어내리면서 올라섭니다. 이때 접힌 팔을 피면서 얻는 추진력을 이용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